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참여하면 세 번째 의료원 설교에 온 것인데 이곳에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전에 다 구간에서 제가 했었고요. 시간을 지키라고 하니까 제가 15분을 위해 2시간 반 빗길을 달려왔고 또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한테는 또 준비한 시간까지 하면 10시간쯤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그렇게 투자를 했지만 설교를 잘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은혜로 잘 들으셔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출을 무섭게 하는 그런 폭염이 계속되는 중에도 생명살림의 현장으로 나서기 전 먼저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서에는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 최후의 만찬에 대해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주치의요 선교 동역자였던 누가는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주님의 말씀을 한마디 더 썼습니다. 그것은 19절 마지막 부분인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서보다 10년쯤 앞서 기록된 바울의 서신인 고린도전서 11장에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그 서신에서 성찬예식은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라 하며 성찬을 합당치 않게 받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기록으로 볼 때 이미 초대교회는 성찬 예식을 공식 예배에서 행하고 있었으며 누가도 바울과 함께 이것을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바울은 성찬 예식이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본다면 최초로 성찬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성찬을 받은 후 스승을 팔았고 베드로는 세 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나머지 제자들은 스승이 잡혀서 잡혀가는데 도망을 쳤습니다. 그들은 성찬을 받을 때 입술로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지키겠다고 결의를 다졌지만 몸으로는 정반대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언행이 불일치하는 신앙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예식은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원입교인이 신앙교육을 받은 후 세례를 받고 나면 세례교인만이 참여하는 성찬을 받게 되는데 그것으로 공식적인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런데 세례는 평생에 단 한 번만 받게 되는데 그것으로 끝나죠. 그러나 성찬은 절기에 따라 계속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은 오래전부터 단순한 종교의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이것을 경계하며 성찬을 잘못 받으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성찬을 형식적인 종교의식으로 여기며 무심하게 받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개신교를 제외한 나머지 기독교는 예배에서 성찬을 가장 중요한 예식으로 정하여 성찬이 없는 예배는 기도회로 여기는데 말씀을 중심에 세웠던 개신교는 성찬식을 형식주의, 공적주의 신앙과 묶어서 목사의 취향에 따라서 절기에만 행하는 정말로 형식적인 종교의식으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저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금년에 정말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세속적으로 오히려 타락해버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성찬의 의미를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찬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원전에는 에멘,
안아문의 신. 또 영어 성경에는 Remembrance of Me 혹은 Memory of Me로 기록되고, 우리 성경에는 나를 기념하라 혹은 나를 기억하라로 번역되어 있는데, 어떻게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성찬을 받는 것일까요? 본문의 상황은 복음서에 기록된 주님과 제자들이 나눈 마지막 모임에서 하신 주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입니다. 물론 부활하신 후에 다시 만나 40일간 함께 계신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십자가 고난 사건 이전에 있었던 최후의 만남과 말씀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기억이라는 말의 뜻을 알아보려고 자료를 찾아보니 함부로 기억이 돼서 말할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몸에 담는 기억의 종류가 학문적으로는 감각기억, 단기기억, 장기기억이 있고, 그것도 또 여러 가지로 나뉘고 그 종류가 너무나 다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이런 전문적 영역을 참고하면서 신앙적 관점에서 주님께서 누가와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려는 기억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기억의 종류 중에 신앙적 삶과 관련 있는 기억은 장기 기억으로 크게 둘로 나누는데, 먼저 머리 즉 언어와 함께 뇌로 기억하는 서술적 기억과, 그리고 몸의 훈련과 생활 습관으로 기억하는 절차적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개 기억은 꼭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럼에도 그 둘 중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사는 기억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은 머리로만 하는 서술적 기억이 아니라 몸에 담고 새겨 생활로 실천하는 절차적 기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치매에 걸려서 가족도 못 알아보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치매 노인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에 새겨진 신앙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머리로만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기억하지 않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만나는 주님을 몸에 담고 살았기에 치매가 있었지만 그 치매 속에서 나오는 신앙적 기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나요? 하나님은 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만약 이 세상의 삶이 중요하지 않고 의미가 없다면 결코 오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 세상에 오셔서 33년을 사시다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성찬을 베푸신 후에 나를 기억하여 기념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요한복음의 기록에서 주님은 만찬을 나누신 후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성찬을 통해서 자기가 세상에 오신 뜻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신 예수님, 그리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사랑의 본을 보이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디아코니아 데이, 하나님의 섬김입니다.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온몸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죄로 가득 찬 피조물을
섬기셨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하는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아코니아 데이, 하나님의 섬김입니다. 주님은 이것이 내가 세상에 온 뜻이니 몸으로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은 2000년 전에 지나간 사건이나 나의 삶과 상관없이 절기 예배 때만 행하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주님을 몸에 새겨서 기억하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섬김을 몸으로 실천하는 경건한 예식입니다. 저에게 이 병원은 특별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치료를 받거나 병문안할 때만 오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이곳은 생활의 현장이요, 매일 이어지는 보편적 삶의 장소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특별한 예식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는 십자가 고난으로 우리를 섬기셨던 주님은 특별한 종교 행사 때 행하는 성찬식이 아니라 날마다 벌어지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우리가 디아코니아 데이, 하나님의 섬김을 온몸으로 새기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어떤 기대로 예배에 참석하셨고 이제 어떤 마음으로 현장으로 가십니까? 예배는 시작이요, 과정이요, 끝입니다. 왜냐하면 참 신앙인에게 예배는 삶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로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도 생명살림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섬김을 온전히 실천하며 완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신앙인, 훌륭한 신앙인과 전문인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환우들에게 꼭 필요한 전문인과 신앙으로 그들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은 물으셨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어 디아코니아 데이, 하나님의 섬김을 몸에 담고 실천함으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온몸으로 우리를 섬기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섬기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몸에 담고 새기며 우리의 삶의 현장인 이곳에서 디아코니아 데이, 하나님의 섬김을 이루고자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이웃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세우신 모든 세브란스 병원들과 환우들과 수고하는 병원장님과 모든 직원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영적 책임을 지는 원목실장님과 원목실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섬김을 온전히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